안녕하세요. 왜 마트에 가시면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사줘, 엄마 나 저거 사줘 이렇게 말 많이 하죠? 그럼 엄마 맨날 못 사, 엄마 돈 없어 막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마트에서 아이와 할수 있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아이가 마트에서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나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하죠. 그럴 때는 뭐뭐 하고 싶다, I want 말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Mommy, I wanna buy this one. 그래서 this one 하면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I wanna buy this, or I wanna buy this one. 아니면 나 이거 사도 돼요 할 때, can I buy this one? Can I buy this? 하든지 나 이거 사줘, 그러면 buy me this, buy me this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세 가지 표현으로 엄마한테 사달라고 조를 수 있고, 그리고 엄마는 일단 안 사요. 왜? 왜 마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온라인으로 사면 싸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사달라는 거다 사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집에 비슷한 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선 항상 안 사준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못사 하면은 I can't buy, I can't buy 할수 있고, 아니면 우리 오늘 안살 거야, 오늘은 우리 안살 거야 그거, 이렇게 하면은 미래 시제를 써서 We're not gonna buy this one, We're not gonna buy that, Today we are not going to buy this. 이렇게 하시죠. So we are not going to buy this, or we are not going to buy that.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아니면 I can buy. 엄마 못사 하면은 그냥 못 산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엄마 막 이유를 대죠.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야 엄마 돈 없어 뭐 이렇게 많이 쓰시죠. 그래서 I can't buy this, I don't have money 하셔도 되고, 또 좋은 표현으로는 I can't afford it, 엄마는 살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셔도 되죠. I can't buy this,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or I don't have money, I don't have money. 아니면 뭐 I can't buy this, ask your daddy, 아빠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셔도 되죠. 아빠한테 물어봐 하면 ask your daddy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또못 사주는 이유가 집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I can't buy. 아 왜요? 너 집에 비슷한 거 있잖아, You have a similar one at home. Similar, 비슷한 거 집에 있잖아, at home 해서 You have a similar one at home, You have similar one at home. 아니면 너 충분히 있잖아 하면은 You have enough toys, You have enough toys, I can't buy this, You have enough toys, You have a similar one at home. 이렇게 하시고, 비슷한 거 있잖아, 너 충분히 있잖아, 이거 아니면은 또 이런 거 있죠. 너가 갖고 놀기에는 이거 너무 애들 거야, 이거 너무 형, 언니들 거야. 이렇게 하면은 투투 용법을 쓸 거거든요. 너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거 갖고 놀기엔 넌 너무 나이가 적어, 너 나이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할 때. So, I can't buy this. This is too old for you. You're too young to play with this. You're too old to play with this. 이렇게요. You're too young. 넌 너무 어려, to play with this, 이걸 가지고 놀기에, you're too young to play with this, 넌 너무 나이가 많아 이거 갖고 놀기에 할 때는 you're too old to play with this, you're too old to play with this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이유를 섞어서 써주시고, 아니면 아예 마트를 가기 전에 아이한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마트에 갈 건데 우리는 우유만 살 거야, 알았지? 우리 오늘은 토이 안살 거야, 우리 오늘은 우유만 살 거고 초콜릿은 안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전에 뭘할 건지 명확하게 말해주면 아이가 뭐 사달라고 떼를 쓰진 않겠죠? 그래서 말할 때는 We go to market and we're going to only buy milk, alright?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가면은 좀 훨씬 떼 쓰는 게 줄어들겠죠?